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. 고물가와 줄어드는 투자에 내수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1%대에 그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내년 경제 성장률이 2.1%에 불과할 거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에 시장에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%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왔습니다. 해외 악재도 많이 발생을 했고 국내 내수도 지금 침체 쪽으로 좀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. 문제는 수출입니다. 최대 교역 시장인 중국 수출이 감소세인 데다 미국 수출도 증가세가 9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. 결국 지난달엔 2년 만에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는데 채권 시장의 잇단 악재에 기업 투자도 위축됐습니다. 채권 시장 채권은 안 팔리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졸라매기죠. 성장을 받쳐줘야 할 내수도 전망이 어둡습니다.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석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. 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. 예상을 넘어선 침체 속도에 물가와 고용도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김예나입니다.